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, 잠깐만요. 버튼을 눌렀을 때 차단기 내려갈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원은 켜졌어. 근데 온수 버튼을 누르면 차단기가 내려가. 또는 왼쪽에 있는 그룹헤드 쪽에 추출 버튼을 누르면 차단기가 내려가. 이럴 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일단은,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가는지만 정확히 알면 그러면 거의 이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실제로 90% 정도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원을 켰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는 이제 증상이 다양하지만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.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온수가 나갔어요. 그래서 온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요.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 차단기가 이 커피 머신이라고 돼 있죠. 이 차단기가 내려갔어요. 그래서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머신을 갖다가 자좀 제가 좀 자세가 안 좋아도 현장이니까 참고하면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요렇 거. 그리고 요쪽에 보면 요거 지금 제가 나사는 풀러놨고요. 그리고 그룹 헤드에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머신 안에 그 물의 흐름을 갖다가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예요. 일명 그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데 얘네가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전기 코일로 돼 있거든요. 이게 지금 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은 지금 요걸 빼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솔레노이드 밸브에 지금 열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는 걸 갖다가 지금 분리한 거죠. 분리하면은 안 떨어져요. 그럼 이제 지금 뭐냐면은 이걸 빼놓으면은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요쪽 그룹 헤드에 있는 그 솔레노이드 밸브에 이제 전원 부위인데 요걸 갖다 빼버리면은 급수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요쪽 그룹 헤드가 안 나와. 근데 일단은 전기가 나갔으면은 물론 안 쓰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 교체하는 건 매우 쉬워요. 그러니까 요것도 쉬운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하나예요. 뭐냐면은 요 체크 밸브 요걸 고정하는 이게 손이 좀안 좋네. 요 체크 밸브 요 고정하는 요쪽에 보면 요 너트 있잖아요. 요거 뺄때 은근히 떨어뜨려 가지고 나중에 못 찾으셔서 그러니까 찾느니라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. 그래 가지고 요 검은색 요 전기 부분만 그냥 바로 교체해 주시면은 바로 작동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끝내고 다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거 복스를 안 갖고 와서 엄청 고생했어요. 일단 여기 아직 다 뜯어가지고 이거 바꿨는데 보시면은 지금 아까 그냥 이게 꽂아놓고 이제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아까 요거 누르면은 전원이 내려갔잖아요. 근데 지금 누르시면은 아무 문제 없죠.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고장난 소리인데 안에 보시면 이게 터져가지고 안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누전돼서 쇼트 나는 거죠.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히 있으니까요. 그리고 요런 거는 이 뒤에 보면 이 스펙에 나와 있어요. 아니시면은 잘 모르시겠으면은 커피 파츠 가가지고 그 맞는 머신 보시면은 이 솔레네드 밟으면 대부분 호환이거든요. 그리고 또 틀리더라도 이게 그냥 걸쳐만 있으면 돼요. 어차피 용도 자체가 개폐해주는 건 걸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맞는 걸로 교체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